398번입니다. 398번은 일단 함수 fx의 치역이 등장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대1 함수란 얘기죠.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단 항상 증가 또는 감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속 함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x- 이렇게 쓰고, 이 x- 이렇게 쓰고, 같아지려면 얘가 마이너스 하니까 7이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정리를 하면 x-2분의 7 플러스 2가 되겠네. 다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의 그래프를 그리고 일단 요 유리 함수부터. 자, 유리 함수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7이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그래프를 그렸는데, 3보다 클 때만 그릴 거니까 이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전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3보다 클 때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3, 얼마를 지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3,9를 지나가겠네. 여기가 3,9. 3,9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3,9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러면 치역이 2보다 크다가 되는 게 맞네. 일단 얘는.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고, y축의 방향으로 어느만큼 평행이동을 할 건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4분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메꿔야 하거든. 따라서 요렇게 지나가야 하는 거야. 요렇게 전체적으로 무리 함수가. 따라서 y축의 방향으로 9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9가 됩니다. a는 9. 그럼 f2를 찾을 거니까 2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2를 대입하면 10이고, 그럼 얘가 답이 4가 돼야 돼. 그럼 답이 fk가 4가 되는 거는 얘가 4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y 값이기 때문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하면 2x 플러스 3은 4x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2x가 10일, 따라서 x는 2분의 11이 되겠네. 근데 이 값이 3보다 큰지 확인을 하는 거야. 3보다 큰거 맞네. 따라서 2분의 11이 정답이 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거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인데 얘가 음수가 될수 없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  399번.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해서 1, 4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죠.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얘는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을 해야 되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을 해야 되고, 여기가 4, 여기가 3.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 4분면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그럼 이제 x는 4하고 x는 마이너스까지 하면 난 요거의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 이 지금 요 이상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이제 x의 부호가 바뀌어 있고, 따라서 이건 이제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계층 이동을 한번 한 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니까 이게 모양이 다 똑같은 거야. 따라서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이쪽으로 와서 갖다 이렇게 채워버리면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얘가 8이고 얘가 6이니까 정답은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번. 자, 무리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는 판별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판별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원래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를 먼저 반드시 그려야 돼요. 교점의 개수가 두 개란 얘기지. 교점이 두 개란 얘기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먼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얘부터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가 2분의 5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래프니까 4, 4분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고, 그 다음 나는 이거를 그릴 건데, 이건 이제 k에 대한 함수 표면 원점을 지나가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kx인데,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요런 그래프와 그 다음에 요렇게
목회하는 이게 접하는 거.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림 잠깐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엑스축의 방향으로 2분의 5,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을 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이제 y는 마이너스 kx를 그리면 요 점을 지나갈 때 하고 요렇게 접할 때 하고 요 사이에 있어야 그래프가 요 사이에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얘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 더 밑으로 가면 안 만나고 이렇게 요거와 요거 사이야. 근데 이제 할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점들은 지나가는 점이고 지날 때는 대입하는 거고 얘는 접할 때니까 얘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판별식이 0일 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일단 첫 번째 이 지날 때는 얘이 점의 좌표가 2분의 5, 마이너스 2잖아. 얘를 지나갈 때야 뭐가?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5 k가 되니까 그럼 k는 5분의 4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접할 때니까 얘와 얘가 접할 때야. 따라서 얘랑 접할 때니까 얘도 y고 얘도 y니까 y도 얘를 집어넣으면 양변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kx가 루트 2x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겠네. 플러스 2를 넘기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이게 제곱을 하다 보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양변 제곱을 하면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 이쪽은 2x 마이너스 5 마저 넘겨서 정리를 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도 4k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도 있고 넘어가면 플러스 9는 0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하면 이제 얘가 접할 때니까 4분의 d를 하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36k 제곱. 얘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아, 이거 4ac가 아니고 ac니까 9k 제곱이죠. 마이너스 5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5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k 5k하고 1하고 k하고 1인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네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1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음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1이 맞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아니고 지금 이게 마이너스 k가 기울기니까 얘가 음수가 되니까 k가 1이 맞습니다. 1이 이렇게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아까 접할 때 5분의 4였지 그래서 5분의 4하고 k가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5분의 4일 때는 이 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만나고 얘가 k가 1일 때는 접하니까 한 군데서 만나니까 여기는 늘 갖다 붙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01번 역시 지금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점의 개수를 GA라고 하면 이제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교점의 개수를 찾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를 정리를 하면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까 0이 되고 다음에 X가 양수일 때는 얘가 플러스 X로 하니까 2X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우선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왼쪽엔 0이어야 하고 오른쪽엔 루트 2x니까 이렇게 그림이 될 거야. 얘가 왼쪽 그래프.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니까 3개가 되려면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지나가야 세 개가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V자가. 그럼 한개 되는 상황은 요렇게 했을 때가 두 개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했을 때가 두 개니까 결국은 뭐할 때냐면 이 점은 접할 때고 이 점은 지나갈 때지. 이 점은 지나갈 때.
따라서 얘는 0,0을 지나갈 거니까 그때 a 값은 0이 돼야 되고, 다음에 이건 접할 때니까 요거랑 요 직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양수 쪽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른쪽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 x 더하기 a하고 하는 거야. 뭐하고? 루트 2x하고 얘하고 얘하고 이제 접할 때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는 2x고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 제곱. 넘겨서 정리를 하면 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제곱이에요. 얘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 되어야 한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니까 a가 2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일 때도 두 군데서 만나고 0일 때도 두 군데서 만나고 있는 거지. 따라서 둘다 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얘가 m이고 얘가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제곱 4 곱하기 n제곱. 그래서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2번. 자, AK의 원소의 개수가 3인 거를 이제 그때 K 값을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C, B하고 C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K 값에. 이게 뭐 범위를 찾고 있는 거네. 결국 이제 원소가 3개가 되는 걸 찾는 거. 지금 401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를 Y라고 해서 정리를 하려면,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돼야 되고, x가 양수일 때는 4x가 되어야 하는 거야. 루트 4x, 뭐, 2, 루트 x 이렇게 쓰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1사분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이제 절대값이 조금 작기 때문에 밑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릴 거는 이 그래프인데, 이쪽 y는 EX 더하기 K는 뭐가 일정한 거냐면, 기울기가 일정한 함수고, Y절편이 이동을 하는 거지. 따라서 Y절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Y절편에 따라서,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는 걸 찾는 거야. 세 군데서 만나는 이제 한계 상황들을 생각을 할 건데, 한계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뭐할 때와, 접할 때와, 이렇게 뭐할때 사이, 얘를 지날 때, 얘가 지날 때, 얘는 접할 때. 그럼 지날 때와 접할 때 사이가 되면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날 거라고 그 K 값의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이 0,0을 지나갈 때는 이때는 K 값이 0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접할 때만 하면 돼. 이거는 어느 그래프 하는 거야? 이쪽 그래프하고 하는 거지. 그럼 루트 4x와 2x 더하기 K가 판별식이 0일 때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얘는 4x고 이쪽은 4x 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K 제곱. 넘겨서 정리를 하면 4x 제곱 더하기 4kx 마이너스 4x 더하기 k 제곱은요. 이제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인 답을 찾고 있는 거야. 4k 제곱은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8k 플러스 4가 0이 되어야 되니까 k가 2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따라서 K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지. 0하고 2분의 1 사이. 근데 0일 때도 답이 두 개고, 2분의 1 때도 답이 두 개니까, 지금 요렇게 답이, 요거 자체가 A,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3번. 자, 어쨌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마찬가지로 이제 두 군데, 이제 한 점에서 만난대. 그리고 얘하고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일단 요 앞부분부터.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먼저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 8x 플러스 1 플러스 7. 따라서 x 플러스 1분의 7 플러스 8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8만큼 평이동을 하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니까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더라고 1사분면 그래프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얘가 얘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k가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요렇게 갈 거니까 얘 어쨌든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언젠가는 여기 이쪽에서 한번더 만나겠지. 두번 만나는 거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y절 이 x절편보다 이쪽에 있어야 이렇게 한 군데서 만나게 돼. 이게 그럼 x절편 찾는 거네.
x절편 찾으니까 x절편 얘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8분의 15를 얘기하는 거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8분의 15니까 k가 얘보다는 커야 하는 거야. 같으면 여기서 이게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조건은 이거. 다음 두 번째, 요 그래프가 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같은 상황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x절편이 마이너스 y절편 플러스이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런 식,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할 거니까 요렇게 만날 때와 요렇게 만날 때 사이가 되어야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접할 때고 얘는 지나갈 때지. 마이너스 2,0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때는 k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나가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건 접할 때니까 루트 x 마이너스 k와 x 더하기 2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k이고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넘겨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3x 4 플러스 k는 0. 얘 판별식을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16 마이너스 4k.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4k가 마이너스 7이니까 k가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 답은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4분의 7 사이, 마이너스 4분의 7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k가. 근데 마이너스 2일 때는 두 군데서 만나고 마이너스 3일 때한 곳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럼 얘랑 연립을 하는 거지. 연립을 하면 얘가 8분의 16이니까 8분의 14니까 얘보다 큰 숫자고, 얘보다 얘가, 그럼 연립을 한 결과가 8분의 15부터 4,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답이 되겠네. 내가 구하는 거는 m분의 m을 구할 거니까 8분의 15분의 4분의 7을 구하는 거네요. 이렇게 약분을 하고 15분의 14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4번.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들어낸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니까 일사분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y는 x하고 이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그래도 두 개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y는 x라고 하면, 그럼 이런 상황이, 이런 모양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런 모양은 아니고, 그러면 그래프의 가능성들을 이게, k가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x가 있으면 얘네들, 얘를 위아래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나갈 때고 얘가 접할 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따라서 그림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y는 x를 먼저 그려야 되고,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 y는 x와 교점이니까,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요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갈 때와 요렇게 접할 때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얘가 접할 때, 얘는 지나갈 때.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으면 그때 k 값이 마이너스 2이고, 얘는 접할 때니까 y는 x하고 하는 거죠. 4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k,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16x 더하기 32고,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자, 이제 넘겨서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16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2는 0. 얘가 접할 때니까 4분의 d를 하면 b-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k제곱 플러스 32. 얘가 0 되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k제곱 사라지겠고요. 16k 플러스 64. 64니까 96인가요? 플러스 96은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 k가 마이너스 6. 따라서 k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의 존재를 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2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따라서 여기가 눈을 붙일 수 있겠네. 그럼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05번. 함수 fx가 루트 x 플러스 2고 y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역함수가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을 b, 교점을 c라고 할때 일단 그림을 그려보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x가 있을 테고, 그럼 역함수는 마이너스 2, 0을 지나가야 되니까 0,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 y축과 만나는 점, fx가 y축과 만나는 점은 a, 여기가 a입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얘가 b가 되고 만나는 점은 c.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그러면 이제 얘가 0, 루트2를 지나가니까 여기가 0, 루트2인 건 알겠어. 그럼 이 점에 좌표도 루트2, 0이겠지. 역함수니까. 그럼 점 c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점 c의 좌표는 얘랑 x랑 만나는 거잖아.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답이 마이너스 1 또는 0인데 그래프상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쪽이 양수인 답을 찾아야지. 점 c 좌표 2, 2.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야.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 그럼 이거 뭐 대칭이동에서 이제 뭐 답을 찾아도 되고, 여기 평행이동에서 심박공식으로 답을 찾아도 되고, 요 길이가 1대1대 루트니까 이 길이가 2입니다. 그럼 난요 높이만 찾으면 되지. 그럼 요 직선식 찾으면 되겠네.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이지. 직선식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루트2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2는 0인데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고. 따라서 높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숫자 집어넣은 거. 그럼 숫자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높이인 거야.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얘가 사라지겠습니다. 이제 유리화를 하면 2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2. 그럼 2로 나누면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6번은 이게 상황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우리가 원함수가 있고 y는 x가 있고 역함수가 있으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이렇게 찾아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얘는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 아닌 거야. 봐봐. 그래프가 1, 0에서 요렇게 그림이 돼야 되고 y는 x는 요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거 역함수로 할 거니까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마치 이게 뭐 붙어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야. 요런 식의 상황이 되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함수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뭐 지금 요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림을 좀 다른 모양으로 요렇게 삼참수 그림 비슷하게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로 갈 테고 역함수가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 테고 얘는 이쪽으로 올 테니까 y는 x 외에 나머지 점에서 이렇게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y는 x와 요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직접 찾아야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얘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정의역을 먼저 쓰면 x가 1 이하가 돼야 되지. 양변을 제곱을 하고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이제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게 정의역이고 그럼 얘는 이제 치역이 이렇게 0 이상이 되지. 0 이상이 되니까 여기 정의역은 x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그래프가 역함수 그래프인 거야. 그럼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을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를 직접 만나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이제 방정식을 풀 건데, 그래서 이제 답 중에서는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정의역이 얘하고 얘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답을 0하고 1 사이에 있는 답을 찾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양변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1 마이너스 x고 여기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넘겨서 정리를 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는 0. 공통인수 x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지금 보면 우선 얘는 0이란 균을 갖고 있고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조립제법으로 찾아야 되겠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1, 0, 마이너스 2, 플러스 1. 1로 조립제법을 하면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x,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답이 0하고 1하고, 그 다음에 얘는 근의공식에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답 중에서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루트 5가 2.xx니까 1 빼면 1.xx2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답은 0하고 여기 범위가 이렇게 돼서 0하고 1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해는 어떻게 되냐면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좌표의 합은 0하고 1하고 얘를 더할 거니까 얘가 2분의 2니까 2분의 2 플러스 루트가 되겠네. 이렇게. 아, 1 플러스 루트. 다시 얘를 또 더할 거니까 2분의 7 플러스 루트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07번. 이게 그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얘가 뭐 이제 뭐 오목볼록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기 이제 정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정사각형도 이렇게 다 그릴 거잖아. 그릴 건데 결국은 여기 이제 이 y는 x가 대각선의 이 가운데 중점이 돼야 되지. 이 정사각형 가운데. 그럼 요 직선과 제일 짧은 거리를 찾아야 돼. 어떤 직선과 제일 짧은 거리를 찾는다는 말은 얘가 접선을 그었을 때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게 이 길이가 1이면 길이가 1인 점이 최소값이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하면 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았을 때 그때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될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들을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서 요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직선식을 써서 얘 직선식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x 더하기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랑 교점을 찾아야 되겠지? 얘랑 접할 때를 찾아야 되니까 x 더하기 k와 루트 x-3이 이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네. 접할 때니까.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3. 넘어가면 x제곱 2k-1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은요. 얘 판별식을 할 거야. 그럼 얘 제곱할 거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4k제곱 마이너스 12가 0. 따라서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4k가 11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식이 y는 x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는데 얘하고 y는 x 사이의 거리가 대각선의 절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를 해서 마르모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y 이 직선과 2점 사이의 거리를 할 거니까 얘가 4분의 11, 0 하고 이 직선에서 한 점을 고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찾으면 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평이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한 직선에서 한점 아무거나 찾고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지금 거리를 찾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1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루트 2분의 11이니까 8분의 11루트 2가 대각선 길이 절반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두 배니까 4분의 11루트 2가 대각선의 길이가 되고 그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얘가 이렇게 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16분의 1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8번. 이게 이번에는 AB의 길이의 최대값을 찾는 건데 최대값도 이게 원함수와 역함수가 Y는 X에서 대칭이니까
제일 멀리 있으려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4부터 여기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더 멀어지는 이쪽은 이제 할 필요가 없는가? 여기 이쪽으로서 짧아지지. 근데 이게 제일 짧을 때는 언제 얘기하냐면 이거 역시 최대값 최고값 그런데 이게 평행할 때야. 평행할 때 얘가 이렇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할 때. 따라서 얘도 기울기가 y는 x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여기 k자가 있어서 여기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요 사이의 거리가. 그리고 그 참고로 이 마이너스 1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얘가 예를 들어 a, b를 지나가면 얘가 b, a를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얘하고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루트 x 더하기 4하고 x 더하기 a하고 a. 이제 접할 때 양변을 제곱하면 x 더하기 4,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 제곱. 넘어서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1x 더하기 a 제곱 빼기 3, 0. 판별식이 0이 됩니다. 판별식을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이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얘가 지워지고, 그럼 4a가 17이 돼야 되니까 a가 4분의 17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는 뭘 구할 거냐면 이렇게 선분 AB의 길이 최대값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의 두 배가 되는 거야. 이 길이를 찾는 거니까. 그럼 요 직선에서 한 점을 찾고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이 직선 여기가 4분의 17이니까 0,4분의 17이 되겠지. 얘하고 Y는 X하고의 거리를 찾아야 돼. Y는 X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거리 D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0하고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니까 4분의 17. 따라서 4 루트 2분의 17이 되겠죠. 그럼 얘는 유리하려면 8분의 17 루트 2가 되겠네. 이 거리의 두 배를 찾는 거지. 두 배.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4분의 17 루트 2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9번. 일단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돼야 돼. 이렇게. 얘가 A이고 얘가 B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사분면 위에 점 하나를 이렇게 P를 찍고, 그 다음에 O를 찍어서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구할 거야. 이렇게. 그럼 최대가 된다는 말은 밑에 있는 삼각형, 여기가 S1이라고 하면 S1은 고정이지. 얘가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 4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얘도 위에 있는 삼각형 ABP도 보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가 루트 20이 되니까 2루트 5가 되겠지. 그럼 S2의 넓이도 2루트 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건데 높이가 최대일 때지.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앞에 있었던 문제들처럼 이 기울기랑 이 길이가 같을 때 최대가 될수 있는 거, 높이가. 그럼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이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지금 요, 최초에 나와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X가 네칸 증가할 때 Y가 두칸 떨어졌기 때문에, 하고 Y절편이 2지, 이렇게. 요 초록색 직선은, Y는 마이너, 이쪽 직선은, 접선은 이렇게 해서 여기 모르니까 A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그럼 얘하고 접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접한다를 할 거니까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식이 루트 4 마이너스 X죠. 루트 4 마이너스 X와 2분의 1 X 더하기 A. 얘 판별식을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X고 얘는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넘겨서 마저 정리를 하면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x 그리고 a 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판별식을 d를 하면 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그럼 얘 부호만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얘가 사라지니까 2a가 오니까 a가 2분의 5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 요 직선식을 찾았습니다. 2분의 5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뭘 찾을 거냐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과 이 직선 위에 한 점하고 찾는 거지.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직선에서 점을 찾을까? 이 직선에 점이 잡히면 0,2가 있겠고, 얘는 이제 식을 정리를 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넘겨서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0,2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얘가 높이의 최댓값인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는 답이 1이 되겠네. 그럼 최댓값은 당연히 이제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5가 돼야 되고, 그때 점피의 좌표를 찾으래. 점피의 좌표는 이제 찾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결국은 얘하고 이거와 얘의 교점을 찾는 거야. 여기다 2분의 5라고 놓고 이제 이 방정식의 x값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제 a값을 2분의 5로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2분의 5를 집어넣지만, 여기 정리되어 있는 식이 있으니까 그럼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에 2분의 5를 제곱하면 4분의 25, 마이너스 4니까 16을 빼니까 4분의 9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x좌표가 3,라는 얘기지. 뭐 3, 뭐 여기다 집어넣든 3,1이 되겠네. 따라서 그때 점피의 좌표는 3,1이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